제가 이제 주로 최고의 맛은 좀 주가가 많이 올랐던 종목에서, 최악의 맛은 많이 떨어졌던 종목에서 찾아오는 편이지만, 이번에는 그렇게 찾아오지는 않았습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그 부분은 먼저 말씀을 드릴게요. 그래서 오늘 말씀드릴 최고의 맛 종목은 이번 주에 주가가 그렇게 크게 좋지는 않았던 종목입니다. 근데 장중엔 좋았어요. 장중에 급등했다가 또 윗꼬리를 달았었던 그런 종목이니까요. 한번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그럼 최고의 맛 종목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미스터 블루입니다. 미스터 블루. 제가 예전에 한 진짜 거의 한 6개월? 예전에 제가 런앤런에서 한번 소개를 시켜드렸던 종목이었던 것 같아요. 모멘텀이 많은 종목이다. 이런 말씀을 한번 드렸었던 것 같고. 급등이 나온 게 아니고 장중에 급등이 나온 건데, 이걸 가지고 최고의 맛으로 가지고 온 이유는 뭐냐? 그만큼 또 앞으로의 기대 요인이 있기 때문이겠죠? 잘 들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미스터 블루는 이번 주에 이제 윗꼬리가 크게 달렸다가 밀렸는데, 그 이슈부터 한번 보면, 카카오 엔터가 DNC 미디어를 인수한다는 보도가 있었어요. 근데 미스터 블루가 DNC 미디어의 파트너사입니다. DNC 미디어와 미스터 블루가 이제 동반적으로 좀 움직였었던 그런 모습이 나타났다. 다만 이제 상승폭이 지켜지지 못하고 매물 소화 등으로 인해서 또 단타 세력 뭐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매도가 나오면서 주가가 다시 밀려서 조금 아쉬운 부분은 있는데요. 오히려 신규 매수를 생각한다면 좋은 거죠. 가격 조정이 나왔으니까 가격적인 부담은 해소를 시켰다. 이렇게 보셔도 좋습니다. 또 온라인 만화 제작과 유통업을 영위하고 있어요. 미스터 블루 하면은 이제 웹툰 관련 주로 이제 분류가 되고 있는데, 이 웹툰 시장 자체가 최근에 엄청나게 커지고 있죠. 한국은 이미 이제 웹툰 시장이 어떻게 보면 좀 포화 상태고. 근데 뭐 예를 들어서 만화하면 가장 생각나는 국가가 어디죠? 일본인데, 일본. 일본이 이제 만화로 가장 유명하죠. 근데 이렇게 만화 시장이 활성화되어 있는 일본도 웹툰 시장은 이제 막 태동을 하고 있습니다. 아직도 일본은 종이 문화, 종이 만화, 종이 신문, 이런 문화가 많아요. 그래서 반대로 말하면 뭐죠? 웹툰 시장이 그만큼 더 크게 성장할 여력이 있다는 거죠. 한국의 웹툰 시장과 일본의 웹툰 시장 어디가 더 클까요? 당연히 일본이 더 큽니다. 땅도 크고 인구도 많고 만화 산업 자체에 대한 발달도 더 되어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근데 이제 웹툰 자체에서는 많이 좀 뒤쳐져 있으니까 이 부분들이 이제 치고 갈수 있는 성장 동력을 마련해 줄 것이라는 거죠. 이거는 좀 다른 얘기인데, 네이버랑 이제 카카오가 일본 웹툰 시장에 대해 진입하려고 굉장히 많은 투자와 노력을 하고 있고, 그만큼 많은 입지를 다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웹툰 관련된 종목, 온라인 만화 관련된 종목군들은 충분히 투자 가치가 있다라는 생각이고, 또 중요한 게 예전에는 그 온라인 만화를 돈 주고 본다라는 것을 사람들이 받아들이지 않았지만, 한 2, 3년 전부터는 바뀌었죠. 충분히 나에게 즐거움과 재미를 줄수 있는 만화라면 기꺼이 결제할 용의가 있다. 요런 요즘에 이제 그 웹툰 뭐 댓글이나 이런 거 보시면은 뭐 결제는 얼마든지 할 테니 뭐 빨리 내주세요. 뭐 이런 댓글들 굉장히 많아요. 그래서 이제 웹툰 산업이 더 성장을 하는 거고. 그래서 돈 주고 만화를 본다는 것, 그러니까 온라인 만화를 본다는 것에 대한 거부감이 굉장히 없어졌죠. 그래서 이런 부분들은 미스터 블루에 당연히 웃어줄 수 있는 요인이다라고 보시면 될것 같고요. 요게 이제 웹툰 관련 주기도 한데, 그 게임 관련 주기도 합니다. 자회사 블루포션 게임즈가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하고 있죠. 이게 중국이 게임 시장 자체가 크다 보니까 중국을 배제하고 말하기는 어려워요. 지금 한한령 이후에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정말 뜨문뜨문 내줍니다. 그래서 중국 관련된 모멘텀을 받기가 좀 어려웠는데, 요즘에는 예전 대비해서 한한령이 좀 많이 완화가 됐어요. 그리고 한국 게임에 대한 판호를 아직도 뭐 빠른 속도는 아니지만 완만하게나마 해주는 추세입니다.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중국의 모멘텀을 가진 게임 업체들 충분히 긍정적일 수 있다라고 봐요. 블루포션 게임즈가 중국 진출을 본격적으로 추진하고 있기 때문에 이 부분에 대한 수혜를 모회사인 미스터 블루도 같이 가져갈 수 있을 것이다라고 보고 있고요. 룽투코리아 관련된 이슈도 있었어요. 룽투코리아도 게임주인데, 이번 주도 굉장히 이제 주가 등락이 컸죠. 룽투코리아와 게임과 웹툰 사업에 대한 협력을 진행을 합니다. 지금 룽투코리아가 그 열혈강호라는 게임을 또 서비스를 하고 있는데, 열혈강호는 원래 만화로도 굉장히 유명했었던 만화예요. 그래서 그런 걸 IP를 기반으로 게임을 출시하면 성과를 낼수 있다. 요거는 제가 게임주를 말씀드릴 때마다 언급을 시켜드렸던 그런 내용입니다. 그러니까 한국에서 뭐 엄청나게 인기 많은 캐릭터를 통해서 게임을 출시하면 어느 정도 성과는 나겠죠? 그죠? 게임을 별로 좋아하지 않아도 내가 좋아하는 캐릭터가 들어간 게임이라 한번 정도는 해볼 수 있잖아요. 그러다 재밌으면 결제할 수도 있고, 그만큼 IP에 대한 경쟁력이 중요하다.
그래서 열혈 강호의 IP 가치가 굳건합니다. 그 수혜를 또 룽투코리아가 받아갈 수 있는 거고 룽투코리아와 게임과 웹툰 사업에서 미스터블러가 꾸준히 협업을 할 것 같아요. 그러니까 간접적인 수혜도 좀 받아나갈 수 있는 그런 부분이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가장 긍정적인 게 수급입니다. 그러니까 이 종목이 평소에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지금도 거래가 많지는 않아요. 물론 이번 주에 이제 그 이슈, DNC 미디어 이슈 때문에 급등했다가 윗꼬리가 달리긴 했지만 거래가 이렇게 많은 기업은 아닌데 기관과 외국인이 최근 들어선 조금씩 사 모으고 있다라는 느낌을 줍니다. 그래서 그런 관점에서는 주가 측면에서 수급 개선, 그 모멘텀 개선, 그리고 기술적으로 부담 없는 위치 이런 부분들이 맞물려서 반등할 수 있다라고 보니까요. 한번 참고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나 더 덧붙이면 이제 미스터블루가 웹툰 관련주면서 게임 관련주 모멘텀을 동시에 받고 있기 때문에 게임 섹터에도 들어가 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요즘 게임주가 진짜 너무너무 약하잖아요.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은 정말 답답하실 겁니다. 그만큼 너무 힘든 시기를 겪고 있는데요. 악재들은 거의 다 반영됐다라고 봐요. 금리 인상에 따른 뭐 성장주 약세 그리고 뭐 위메이드 실적 컨서스 하향 조정이라든지 뭐 이런 굉장히 불확실한 요인들, 위드 코로나 때문에 뭐 게임 수요가 줄어든다 뭐 이런 것들, 이게 이제 게임주를 압박을 했는데 이런 것들 제가 볼 땐 거의 다 반영이 됐습니다. 앞으로는 기대 요인이 있어요. 중국 판호 발급 재개라든지 신정부의 뭐 게임 산업 뭐 투자 정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 게임주는 분명히 고개를 다시 들 수 있다고 생각을 하니까요. 게임주 보유하고 계신 분들 조금 더 힘내고 보유하고 반등을 기다려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